이 시간은 그 봄에 전령사인 요 냉이를 가지고 맛난 찌개 좀 해볼게요. 우선 냉이를 보자면 딱 봐도 자연산이죠. 요새 날씨가 훈훈해서 들판을 나갔더니 냉이가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향도 좋고 양도 많아서 이거를 사계절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보려고요. 그러면 이건 다 따듬었는데 네, 여기에 필요한 바지락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바지락을 핵함을 시키려고 소금물에 좀 담궈놨어요. 자, 이거는 핵함 대게 놔두고 이제 냉이를 씻어 볼 텐데 그 재배 같으면 이렇게 흙물이 안 나오는데 자연산이라 흙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산은 한 6번 정도 이제 씻어줘야 깨끗해요. 그래서 이렇게 씻어서 보니까 흙도 없고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건져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져줘야 되는데 어머니들 같으면 이거를 팍팍 문대가지고 향이 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줄기가 얇아도 질겨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건 좀 힘들고 칼로 다져줘야 되는데 물론 믹서기로 다지면 어떠냐 하는데 믹서기로 해도 돼요. 근데 역시 음식은 무슨 맛? 손맛이 들어가야 또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져서 치대기 좋은 넓은 다라에다 부어놓고 이제 바지락을 볼 텐데 이거 살 때는 가게에서 그 뻘이 없다고 호언장담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좀 담궈봤는데 아직은 괜찮고 일단 삶아야 되니까 물 3컵을 부서서 강불에다 올려놓고 바지락을 주르륵 붓는 것보다 한번 건져볼게요. 보다시피 깨끗하지요. 지금 물이 팔팔 끓으니까 바지락을 넣고서는 그냥 덮지 말고 3, 5번 이렇게 수저로 휘리릭 젖어 주세요. 한쪽 방향으로 젖어 주세요. 그래야 살이 한쪽에 붙어서 까기가 좋아. 그래서 이렇게 뚜껑 덮어놓으면 얘가 팝콘 터지듯이 탁탁탁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열어가지고 한 두 번 더 휘리릭 해가지고 싹 벌어졌으니까 체망에다가 주르륵 부숴주고 이렇게 했으면 바지락은 한쪽으로 제쳐 놓고 국물은 찬물에 담그든 시원한 곳에 두든 식으라고 제쳐놓고 자 살을 좀 발라볼 텐데 요 바지락 살 바르는데 귀찮다 그러면 바지락 껍데기까지 들어가도 되지만 껍데기까지 들어가서 다음에 또 이렇게 먹으려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거 까는데 3분이면 되니까 이렇게 딱 살을 발라서 해주시고 이젠 그 냉이 밑간을 좀 해야 되는데 된장 크게 한 숟가락을 넣고 감칠맛을 줄 수 있는 새우젓 두 스푼과 다진 마늘 두 스푼을 넣어서 이 된장이 이제 잘 으깨져서 잘 섞어지도록 치대주고 이어서 바지락 국물 부어서 한 번 더 주물주물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간을 좀 보세요. 이거는 간을 세게 하면 안 돼요. 싱거우면 뒤에 그 된장을 넣어서 간을 좀 맞추면 되는데 이게 짜버리면요 냉이가 많이 안 들어가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삼하게 해놓고 이제 이어서 그 바지락살 바른 거 넣어서 이제 해주는데 바지락을 왜 미리 넣지 이제 넣냐 하는데 바지락은 다 익어서 치대고 말 게 없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저는 이건 이제 선택인데 냉장고에 이 달래가 돌아다녀서 달래를 좀 넣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좀 더 맛있겠지요. 원래 달래 넣으려고는 안 했는데 달래가 있어서 넣은 거니까 우리 훌륭하신 분들도 그냥 참고만 하셔. 자 이렇게 했으면 그 팩봉지 중간 거 있죠. 이거를 적당량으로 기왕이면 양을 거의 비스름하게 맞춰서 이렇게 소분해서 이렇게 담아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안 담는 것은 한번 끓여봐야지. 자 이렇게 다 담았으면 요것을 이제 국물 안색에 이제 홀치도 되고 아니면 부쳐도 되는데 자 이렇게 했으면 이 보관 용기 요거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거 많이들 있죠. 그러면 씻어서 서너 개는 이렇게 말렸다가 이렇게 보관 용기로 써보세요. 좋아요. 자 하나는 훑었지만 이건 안 훑을게요. 쫙 펼쳐 가지고 입고 접어서 그냥 올려 볼게요. 이게 샌다 하더라도 이게 용기에 빠질 테고 양이 많지 않아서 새지 않더라고요. 거의 맞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 잘 덮어서 이제 냉동 보관했다가
냉이찌개 생각날 때 그때그때 꺼내서 해서 먹으면 되는데요. 요한 팩이 많다. 그럼 얼은 거니까 반만 해서 잡수세요. 그럼 요거 한번 끓여볼게요. 자, 이걸 끓이려고 물 3컵을 넣고 육수를 미리 지금 뺐는데, 그럼 건더기는 이제 건져내고, 여기에다가 주의할 게 뭐냐면, 그 뒤에 취향껏 청양고추나 두부를 넣어서 하려면요, 이걸 넣어가지고 두부가 익어서 둥둥 뜰때요 냉이를 넣어주세요. 저도 지금 조금 빨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냉이나 달래는 오래 끓이면 향이 없어요. 팔팔 끓을 때 넣어가지고 바로 먹어야 그 냉이의 진한 향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주의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느 철에라도 맛나게 냉이찌개를 이렇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물론 재배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맛나게들 해서 잡수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